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자리 모양과 입체적 그룹 모양을 먼저 만들고, 그룹이 포함된 태그 모양, 그리고 패턴이 적용된 책 모양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새 도큐멘트를 열고 그림과 같이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먼저 잠자리 모양을 만들겠는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3, 하이트는 6mm를 입력하고 지정된 면 색상을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20%를 지정하고 패스를 축소합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에 레디우스를 1mm를 입력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후에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합니다. 잠자리의 몸통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각형으로 몸통 오브젝트랑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를 하고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Ctrl D를 3번 눌러서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배치합니다. 복사하여 배치하였는데 간격을 좀더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 5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얼라인의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다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빼줍니다. 이제 날개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4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하단의 앵커 포인트의 핸들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고정점에 핸들을 이동해서 날개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날개 면 부분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면서 복사를 할 텐데요. Alt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2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눌러 하단 고정점을 클릭한 후에 유니폼을 90%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푼 상태로 OK를 눌러서 잠자리의 날개 형태를 축소합니다. 끝부분에 색깔을 분할해서 넣어주기 위해 아크 툴을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홀을 그려줍니다. 이때 홀은 테두리 색상만 지정한 상태입니다. 셀렉션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2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한 후 지정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이때 중간에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해줍니다.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하고요.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흰 면에 검정 테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0.5포인트. 정한 후에 눈의 위치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정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면 색상만 K100에 100이 지정되도록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고정점을 그림과 같이 왼쪽 고정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눈 형태를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눈 오브젝트와 날개를 같이 선택하고 반사 대칭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수평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호리젠탈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해 줍니다. 3자리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Ctrl-G로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를 지정해서 회전합니다. 이제 입체적인 구름을 만들어 볼 텐데요. 구름의 형태는요,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원의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원을 4개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4개의 원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테두리 색상은 반드시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면 칼라는 임의 색상을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친 후에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기에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이펙트 메뉴에 3D를 클릭하고 Extrude and Bevel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XYZ의 방향을 설정해서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30, 10, 0도를 지정하고요. 이때 프리뷰를 켜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Extrude Depth는요. 12pt를 지정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을 두번 해서 상단의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로 들어가 Unite를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고 하단의 오브젝트 마찬가지로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표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Selection 툴로 구름 형태를 선택하고요. Scale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Uniform 6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하여 배치한 후에 더블 클릭하여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로 전환을 하고 제시된 색상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태그 형태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을 지정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제시된 크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dd Anchor Point 툴로 상단 중앙의 선분에 클릭해서 고정점을 추가한 후에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할 때 Shift 눌러주면 10배수 정도 이동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를 2를 지정한 후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명 칼라만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립스 툴로 상단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고요. 태그 형태와 중앙을 맞추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태그의 형태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는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면 색상에 지정된 그라디언트를 리니어 앵글 90도를 지정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C20, Y10을 지정하고 로케이션은 30%를 지정합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M20, Y40을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고 제시된 속성에 맞춰서 북타운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하는데요. 두줄 입력이면서 중앙 입력이니까 온라인 센터를 패러그래프에서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에 문자를 배치하고 입체 구름 중에 작은 구름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으로 축소하여 배치합니다. 3개 오브젝트의 중앙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룹 문양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으로 그룹을 지정한 4개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겁니다. 전체 4개가 돼야 되죠. Ctrl,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아래로 하면서 Shift를 동시에 누릅니다. 마우스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거고요. Ctrl, D를 두번 눌러 간격에 맞춰 복사를 합니다. 4개의 그룹 모양을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태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20도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잠자리 형태를 선택한 후에, Ctrl-C, Ctrl-V로 복사하여 붙여넣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5%,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한 후에 축소해서 오른쪽 태그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태그를 연결할 끈 모양을 그릴 텐데요. 네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설정을 두께는 EPT로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에 1PT를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고요. 오른쪽 두 개의 열린 패스는 랜디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합니다. 자, 이제 책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9, 48, 1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동일한 크기의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을 바꿔주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간 상태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선택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 상단으로 그림과 같이 패스를 이동해서 변형하겠습니다. 이에스씨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커를 써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조절하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띄운 후에 스텝을 5로 조정해서 중간에 오브젝트를 5개로 채웁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하고 중간에 다섯 개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전체를 지정한 후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앞쪽과 뒤쪽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중간에 다섯 개 오브젝트는 면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으로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지정합니다. 툴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개 오브젝트는요. 자, 이때는 셀렉트 메뉴의 인버스로 선택을 반전하면 되겠습니다. 면 색상은요. C, M, Y, 10, 40, 40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스트로크의 칼라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상태로 전환을 하면 되겠고요. 책갈피 부분을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책 모양 하단에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 배치하고 Add Anchor Point로 하단 3분 중앙에 점을 추가하고 위쪽으로 이동해서 모양을 바꿉니다. 그리고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중간에 책갈피 형태처럼 끼워 넣을 텐데요. 지금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자, 이전에 블렌드로 확장된 오브젝트는 그룹 개념입니다. 언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R과요. 컨트롤과 왼쪽 대괄호를 세번 눌러서 중간 단계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 앞장에 그룹 모양의 패턴을 지정할 차례인데요.
그려놓은 구름 모양의 사각형을 면은 투명, 테두리도 투명한 상태의 사각형을 두 개의 구름 모양이 포함되도록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투명한 사각형과 두 개의 구름 모양을 선택하고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한 후에 제시된 패턴의 이름 구름이라고 입력합니다. 투명한 사각형은 삭제하여 없앱니다. 다시 책 모양으로 가서 앞에 책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Ctrl C, Ctrl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 칼라를 지정한 후에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된 구름 패턴을 지정합니다. 패턴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50%를 지정한 후에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패턴의 체크를 합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28, 하이트는 32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리고 면 칼라를 흰색을 지정하고 테두리 없음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 상단의 오페스티를 60%로 지정하겠습니다. 타원의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5mm를 입력합니다. 다시 오페스티는 100%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겠습니다. 면 없음 지정하고 테두리에 지정된 칼라를 설정한 후에 스트로크는 3PT, 캡은 라운드 캡.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순서대로 5, 5, 1, 5를 입력해서 불규칙한 점선을 적용합니다. 열린 패스로 만들기 위해서 시저스 툴을 선택하고 점선이 적용된 타원에 왼쪽과 오른쪽 패스 위에 클릭해서 패스를 자르고요. 딜리트를 두번 눌러서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왼쪽 상단에 큰 잔자리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을 때 OK를 누릅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70%를 지정한 후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고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축소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설정된 속성대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클라우드 북스를 입력하고 책장의 기울기랑 맞춰주기 위해서 쉐어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은 마이너스 10을 입력하고 축은 버티컬을 지정합니다. OK를 눌러 기울어진 문자를 위치를 조정해서 책 하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후 저장과 전송을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